안녕하세요. 초보탈출 왕사편집 브이로그 담당하는 김정환입니다. 오늘이 13회차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주로 했던 게그 블로우, 그 다음에 처음 했던 건 이제 캡컷, 이걸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편집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 또는 편집한 영상 작품 이런 것들을 내가 컴퓨터로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제 뭐가 있었느냐면 2교시 수업이었죠. 지난 시간에 했던 2교시 수업이 뭐였냐면 네이버 마이박스라고 하는 앱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제 그 자료를 옮기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상이 공개되고 난 뒤에 유튜브에서 경고가 왔더라고요. 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영상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경고가 와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튜브에다가 그 이의신청도 하고 했었는데 규정상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였냐면 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래요. 그게 어떤 문제냐면 제가 저의 그 네이버 마이박스를 이용하는 모습을 이제 그 영상으로 다 찍어서 보여드렸던 거잖아요. 그 부분이 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제가 제 거를 찍은 거여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규정상 또 그렇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보신 분은 전혀 문제 없이 보셨습니다만 최초 공개가 되고 나면 공개된 이후에 이 검토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통해서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영상은 비공개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교시 영상만을 여러분들께 다시 보기 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좀 아쉽긴 하지만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컴퓨터에서 활용이 가능한 영상 편집 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앱이라고 하는 표현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두 개가 같은 의미입니다. 앱이 원래 뭐의 약자냐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서 앞에 세 글자만 따서 APP에서 앱이라고 읽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전에는 보통 컴퓨터에서는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명칭을 앱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르던 명칭으로 사람들이 보통 컴퓨터는 프로그램, 스마트폰은 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두 개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역시 요즘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 강의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앱이라는 표현이 입에 익어서 저도 모르게 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그 부분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사실은 앱이라고 불러도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배우시게 될 컴퓨터용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무엇이냐면 클립 챔프라고 하는 겁니다. 클립 챔프는 특히 이제 윈도우 최신 버전이 깔려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모든 앱 눌러서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항목별로 되게 ABC 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C 항목에 클립 챔프 동영상 편집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깔려 있는 분들은 이걸 쓰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나 아무리 찾아도 클립 챔프를 못 찾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깔려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설치하는 과정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라고 있죠. 이걸 선택하시게 되면 윈도우에 깔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또 게임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클립 챔프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하 창에 클립 챔프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역시 저는 깔려있기 때문에 여기 열기라고 나오게 되고, 안 깔려있는 분들은 이 자리가 설치라고 뜰 거고요. 좀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면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자세한 내용을 좀 보실 수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립 챔프를 언제부터 제공해주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원래 별도의 회사로 있었는데, 몇년 전에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능을 무료로 일단 제공을 하지만 여기 보면 인앱 구입 제공이라고 적혀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립챔프 자체는 무료로 쓸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만, 이 클립챔프에서 제공해 주는 기능 중에는 돈을 내야지만 쓸수 있는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립챔프가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무료 버전이야 그냥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하시게 될 것으로다가 그냥 쓰시면 됩니다만, 유료 버전은 월별로다가 구독 방식으로 한 달에 얼마씩 내게 되는데 이게 만 원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이 꽤 세서 굳이 돈을 주고 구입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클립챔프 동영상 편집기라고 하는 앱에 대해서 써보시면 되게 쉽고 간결하게 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더불어서 컴퓨터 모니터는 당연히 스마트폰보다 화면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게, 좀더 쾌적하게 영상 편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설치가 다 끝나셨으면 여기서 열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로그인을 해야지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갖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은 요거로다가 선택해서 하시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구글 로그인으로 하시면 되겠죠. 추가 로그인 옵션 한번 눌러볼까요? 페이스북이나 뭐 드롭박스도 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 윈도우를 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다 로그인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계정이 없는 분들, 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도 없고 구글 계정도 잘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계정 만들기 누르시면 돼요. 눌러서 여기에서 원하는 계정을, 혹시라도 구글도 모르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도 모르시는 분들은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서 계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만들어져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거로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글 계정이 이거거든요. 선택하고 계속 눌렀더니 이렇게 떴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것 일단 지우고 볼까요? 싹 지우고 여러분들과 동일한 상태로다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이 자리는 그 내가 만든 동영상의 리스트가 이렇게 쭉, 그 프로젝트 리스트가 나오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쪽에 있는 메뉴들은 그렇게 많이 쓰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고, 서식팔 여기 템플릿을 말하는 건데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또 재미있는 영상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는 이 템플릿들은요, 이거 하나하나가 템플릿은 아니고요. 눌러보시면 그 안에 또 다른 템플릿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템플릿을 모아놓은 폴더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내가 작업을 어떤 걸할 건지를 감안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템플릿을 선택하시고 그 템플릿을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동산이 자꾸 선택이 되네. 여기서 원하는 템플을 선택하시면 되고, 저는 유튜브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면 이렇게 꽤나 많죠? 상당히 많은 템플릿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쭉 마우스를 올리시면 어떻게 보이는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영상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만만한 거 하나를 선택하셔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눌러서 그러면 이렇게 이 템플릿에 활용되는 이미지나 동영상들이 있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작업했는지가 쫙 나오게 되거든요. 이걸 갖고 하실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홈으로 돌아가기 눌러서 이게 조금 전에 나왔던 것들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일단 필요 없으면 이제 여기서 눌러서 삭제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템플릿을 이용해서 도움을 얻어가면서 자세히 할 수도 있고, 새 동영상 만들기를 눌러서 아예 나만의 새로운 동영상을 만드실 수도 있고, 무언가를 녹음 녹화 버튼 누르게 되면 내 스마트폰, 내 컴퓨터에 혹시라도 웹캠이나 마이크가 달려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사운드를 녹음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편집해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좀 보시면 업그레이드라고 있어요. 자, 이걸 눌러보게 되면 이 가격 플랜이 나오게 되거든요. 일단 프리 버전이 있고 에센셜 버전이 있는데 프리 버전은 초보자용이고요. 그리고 결제 금액은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워터마크 없이 내보내기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들이 가능하고 어떤 것들이 불가능한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센셜 버전은
첫 달은 10,900원 이후에 매달 14,900원씩을 지불을 해야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 좀 보시면 브랜드 키트, 로고, 색상, 글꼴 등등부터 시작해서 콘텐츠 빼고 이거 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또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유료 버전일 경우에는 이런 정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료 버전의 가장 큰 아쉬움은 전 이건 것 같아요. 글꼴 부분. 영문은 좀 덜한 것 같은데 한글은 글꼴을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딸랑 하나밖에 못 썼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게 제일 아쉬운데 그래도 뭐 그것 때문에 굳이 얘를 유료 버전으로 쓰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쓰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키트, 템플릿은 이제 요거 여기 있는 것들 쫙 보실 수 있는 거고 브랜드 키트는 브랜드 키트로 모든 동영상에 브랜드를 설정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화면에 특정한 어떤 그런 로고나 심벌 마크를 추가해서 쓸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뭐 그것도 역시 업그레이드를 해서 얘도 업그레이드를 해서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하려고 해도 돈을 내지 않으면 쓸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동영상 만드실 때는 굳이 연기는 없어도 사실 뭐 한글 글꼴이 솔직히 좀 치명적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그 부분을 제외하면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으니까 감안하시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설치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화면 구성까지만 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영상 편집 작업은 이제 2교시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첫 동영상 만들기 또는 여기서 새 동영상 만들기 두 개가 똑같은 겁니다.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구성이 됩니다. 일단 화면 구성을 좀 쉽게 보기 위해서 영상을 아무거나 한개 불러와서 놓고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동영상 편집을 위해서 촬영해 놓은 영상 아무거나 한개뭐 불러놓고요. 실제 촬영한 영상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이 우리 그 스마트폰으로 할 때도 타임라인이라고 있었죠. 아래쪽에 그 플레이 헤드 보이고 했던 그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물론 한 번에 여러 개의 동영상 갖다 놓으실 수도 있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하얀색 선이 플레이 헤더라고 하는 거겠죠. 네,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플레이 눌러 버튼 눌러보게 되면 그것도 원래 하기로 했던 강의보다 30분 이상 일찍 들어가서 30분 이상 더 오래 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상 보실 수도 있고요. 자, 일단 화면 구성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보이는 요거는 이 클립챔프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기능들입니다. 요거는 메뉴에 보이는 요 더하기 표시 붙어있는 동그라미는 미디어를 불러오는 것,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불러올 때 쓰는 거고요. 오디오도 포함해서 그다음에 사용자 미디어를 누르게 되면 요 영역이 사용자 미디어 영역입니다. 내가 불러온 사진이나 동영상을 리스트로 보여주는 영역, 그 다음에 녹화 및 저장 누르게 되면 화면 및 카메라 이거는 이제 웹캠이 있는 경우에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화면 녹화도 가능해요. 얘는. 그리고 텍스트 음성을 변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기능은 그렇게 쓸 일이 많을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템플릿, 아까 보셨던 템플릿들 여기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음악 및 사운드 효과, 여기서 제공해주는 음악들인데 자세히 보시면 무료 적혀 있고 얘는 다이아몬드 표시 붙어 있죠. 다이아몬드 표시 붙어 있는 것들은 업그레이드를 해야지만 즉 유료 버전이 되어야지만 쓸수 있는 것들인데 사실 무료 버전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게 쓸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들려는 주지만 쓰려고 하면 이제 돈이 필요한 유료 버전이 되어야만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스톡 동영상은 이게 이제 무료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쓸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비용을 지불해야지만 쓸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무료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 있는 것들을 아무나 갖다 쓸수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여기도 무료라고 적혀 있죠. 얘네들은 다이아몬드 붙어 있죠. 이거는 업그레이드를 해야지만 쓸수 있는 유료 버전이 되어야지만 쓸수 있는 것들이고요. 스톡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사진들이지만 무료 또는 유료 버전들을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텍스트 넣어주는 것. 텍스트도 꽤나 다양한 이 템플릿들이 있는데, 아쉬운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글은 좀, 그 자체에 좀 심각한, 그런 제약이 있어서 좀 아쉽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픽. 이거는 이런 거, 화면에다 이런 효과를 넣어주는 거. 예, 그리고 이거는 아마 앱에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크게 아마 어렵진 않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환, 뭐 장면 전환하는 거. 흔히 그두개 영상이 붙어 있을 때그 중간에서 장면 바뀌는 그런 것들 말을 하고요. 네, 브랜드 키트는 우리는 이제 이걸 만들 수가 없죠. 예, 아까 앞서서 어디였었냐면 여기에서 이거 아직 동계 없이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브랜드 키트 요거로 다 만드는 경우에만 이제 쓸수 있는 건데 만드는 과정 자체가 일단 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지만 가능한 거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 영역은 뭐냐면 그 모니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서 선택했을 때 여기에서 화면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 아랫부분은 템플릿.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기능들이 완벽하게 한 군데 모여 있지 않고, 이렇게 화면이 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떨어져 있기도 한데, 이쪽에는 화면을 꽉 채운다거나, 뭐, 일부분 자른다거나, 이런 것들 회전을 시킨다거나, 좌우나 위아래로다가 뒤집어주는 효과들까지, 이런 것들까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요 타임라인에 해당하는 기능들. 그 다음에 요쪽은, 뭐, 오디오, 그 다음에 영상에 대한 필터링 이런 효과들이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재밌는 게 요거 16대9로 적혀 있는 거 있죠. 여기에서 원하는 비율을 바꾸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통 9대16은 이제 스마트폰에서 많이 쓰는 비율, 1대1은 정사각형 비율, 4대3은 일반적인 소셜피드, 아 4대5군요. 4대5는 일반적인 소셜피드, 다시 말하자면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 올리기에 무난한. 그리고 2대3은 새로 핀터레스트 페이스북에 적합한 형태랍니다. 그 다음에 21대9는 시네마틱, 영화나 블로그 배너에 적절한 형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비율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촬영된 원본 영상 자체가 16대9이기도 하고 일단 16대9 잡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뭐맨 앞으로, 맨 뒤로, 그 다음에 5초씩 앞으로, 5초씩 뒤로, 그 다음에 플레이 이렇게까지 될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면 화면의 전반적인 구성은 된것 같아요. 사실 좀 단순하죠. 어떻게 보면 캡컷이나 블러보다 좀더 단순해 보일 수도 있지만 컴퓨터로 다 영상 편집하는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모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일단 이번 1교시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2교시 때 본격적으로 영상 편집하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고요.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14번째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2교시 영상 때 뵙겠습니다.